안녕하세요, 이따입니다. 오늘 학원 등록도 하러 가야 되고 학교에 영어 성적도 내러 가야 돼서 나갈 준비하는 김에 Get Ready With Me 겸 해서 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그때 아팠을 때한 학기 휴학해서 마지막 학기 다니고 있거든요. 4학년 1학기. 원래 그냥 자격증 따고 스펙 쌓아서 취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막상 이게 딱 다가오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딱 고민하게 된 계기가 림프절이 부어서 재발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계기로 그냥 되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달 전에 영상 올린 이후로 진짜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도 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 진짜 사소하게 뭐 식사 메뉴 이런 것도 정말 진짜 못잘못 정해가지고 거의 한달 동안 계속 고민했었는데 제가 취직이랑 창업 중에 뭐 창업에 뭔가 마음이 더 기울어 있음에도 계속 고민을 했던 게 그때는 제가 이 시기에만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취직을 하고 나서 퇴직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려고 원래 했었던 거고 그래서 좀더 망설였던 것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24살이고 만약에 창업을 해서 이 길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해도 2년 보통 상가 계약을 몇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하고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도 26살인 거니까 취업도 그때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업이 흔히들 되게 힘들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래는 5월이라서 기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기사 준비하고 졸업시험 준비하고 기말고사 준비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이 있는 일정이거든요, 원래는. 진짜 또 몸에 무리 갈것 같고 해서 일단 위생사 자격증이라도 따놨으니까 기사 자격증은 나중에 필요할 때 따는 걸로. 저는 이거 인크레스팅 파운데이션 쓰거든요. V201이랑 N201이랑 섞어서 써요. 원래 계획은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 학교가 졸업을 하려면 토익이 800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방학 때 하다가 아파서 그만두고 토익 공부를 봐서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학기 중에 다시 했는데 그때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740점이 나온 거예요. 토익이 진짜 완전 스킬 싸움에 그날의 집중력 차이도 엄청나게 크고 그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예 방향을 바꿔서 오픽을 준비를 할지 아니면은 다음 계절 학기에 그 영어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업을 들을지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일단 대비책을 만들어놓는 게 좋으니까 일단 방학 때 수업 들을 수 있게 성적 제출하러 가는 거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졸업할지 다음 학기에 졸업할지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고 학원 등록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번 학기에 제가 카페 알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알바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걸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옛날에 알바 다닐 때 성적도 지금까지 성적 중에 제일 낮고 그래서 학원은 못 다닐 것 같아서 포기했고
아니다. 알바는 못할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 학원 정도는 이게 학교 수업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운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수업이.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바리스타 학원을 다닐 예정입니다. 제가 바리스타 과정 수업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걸 좀더 심화된 개념인 라떼아트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페 알바를 해본 적이 없지만 알바 경험도 있고 그런 음료 어떻게 만드는지랑 라떼아트까지 할줄 알면은 카페 알바를 잡는 것도 어느 정도 수월해지지 않을까. 얼굴이 살이 진짜 너무 많이 쪘다. 제가 원래 성적이 4.0 정도였는데 그때 아프면서 갑자기 학교에서 탈출하게 돼가지고 그때 학기 성적이 완전히 다 바닥에 쳐서 그거를 제가 열심히 수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수하는 거까지 해서 졸업 성적이 4.0을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학기인데 18학점을 듣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좀 할 것도 너무 많고 과제 발표에 분명 온라인 시험인데 대체 그동안 학교를 대체 어떻게 다녔었는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되게 그 옛날에 브이로그 형태에서는 되게 막 엄청 조명도 신경 쓰고 소리도 신경 쓰고 하면서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영상이라고는 할순 없지만 아무튼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완벽하게까진 아니지만 좀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영상 찍는 게좀 늦어졌던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계속 뭔가 그게 계속 영상이 쌓이잖아요. 만드는 게. 그때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서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영상을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샀는데 사실 책이 저랑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2학기에는 뭔가 창업에 관련된 나라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 그 창업 지원 사관학교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도해볼까? 아니면 학원에서 창업 관련된 수업을 들을까? 아니면은 알바를 좀더 개인 카페 같은 데서 알바를 좀더 많이 해봐야 되나 고민하는 중인데 일단은 졸업을 해야 뭐가 정해질 것 같아요. 영상도 이렇게 부담 안 가지고 뭔가 핸드폰으로 대충? 간단하게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상도 뭔가 부담 없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고민인 게 아직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에 한번 진지하게는 아니고 엄마랑 아빠 있을 때나 카페 차릴까? 라고 한 적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아빠는 계속 지역 인재 얘기하시고 뭐 어디 회사가 좋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취업하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카페를 차린다면 본가 근처인 홍성이나 서산, 내포 이런 쪽에 카페를 차릴 예정입니다. 좀더 가족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차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 근처에 차릴 예정이고 아직 좀더 생각할 게 많습니다. 비용은 제가 아직 학생이라 일단 알바하면서 모으는 데까지는 모으겠지만 이 정도 부모님에게 빌려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나라에. 창업할 때 지원해주거나 대출해주는 시스템? 뭐 제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아직 알아볼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없지만 이 카페가 차리고 싶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베이킹이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 이미 제과제빵 자격증은 취득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그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마 주말에는 학교를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본가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평일에 학교 가서 친구들 나눠서 같이 먹고 그랬었어서 그 원래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제가 수시로 완전 추합으로 완전 진짜 문 닫고 들어온 거라서 원래 제가 학교 아무것도 안 붙으면 저희 홍성의 해전대학교라고 거기에 제과제빵학과 있거든요. 원래 그냥 절대 재수는 하고 싶지 않아서 학교 그냥 아무 데도 안 붙고 다 떨어지면 거기나 가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학교에 들어오게 돼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특정이가 돼버렸다. 원래부터 베이킹을 좋아했었는데 대학교 와서 거의 제 본가에서 나와 살다 보니까 베이킹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원래부터 베이킹을 좋아했고 커피는 약간 원래 제가 카페를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아서 커피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제가 아팠을 때 집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거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무슨 프로그램으로 그 카페 음료 레시피 배우는 데가 있어서 그것도 배우고, 바리스타까지 배우게 됐는데, 그때 저는 제가 카페인을 못 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커피를 먹으면은,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카페를 차리긴 뭘 차리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카페를 차리고 싶은 이유는 뭔가 커피에 대한 애정보다는 베이킹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베이킹을 하는 뭔가 곳에 가서 취직을 하기에는 진짜 거기는 완전 체력을 갈아 넣는 일이라 정말 맨날 쉬는 날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보수도 적고 거의 그렇다고 들어서 저의 가게를 차리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경영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건 없지만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가족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 물론 제가 식품공학과인데, 이게 적성에 되게 잘 맞거든요, 학과가. 학과가 되게 잘 맞기는 한데, 워낙에 식품 쪽이 박봉이라고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 시장도 안 좋다고 하고,
물론 선배들은 취업할 사람이라서 다잘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다 핑계고 그냥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저 옛날에 고깃집 알바했었는데, 그 알바할 때도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장이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결론은 하고 싶은 일 아직 젊으니까 우선 해보고 싶은 일 먼저 해보고 실패하면 그 뒤는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지금 디저트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메뉴들을 구성해야 될지 같은 것도 열심히 구성하고 있고. 제가 요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성에 잘 맞지 않을 아직 알바는 안 해봤지만 카페 창업을 쉽게 보고 하고 싶어. 카페가 되게 진입장벽이 낮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요즘 취업도 안 된다는데 카페나 차릴까? 약간 이런 가벼운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제 준비 다 했고, 마스크 쓰고, 겉옷 입고 다녀오겠습니다.